네, 오늘은 여성 CEO를 위한 창업 아이템 50일의 저자 김영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예. 저 유통구단 김영호라 하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삼성 그룹 공채로 이제 입사를 해서 신세계 백화점에 처음 이제 발을 들여 사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통이라는 그 산업에서 지금까지 30여 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온라인 업태, 네네. 오프라인 업태 한 10개 정도 업태, 백화점 뒤에 점자 붙으면 업태라고 하는데 그 모든 업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태 합법적인 모든 업태를 경험하고 공부한 사람은 아마 유일하게 저밖에 없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개인 사업으로 나온 게 1998년도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6년여 그 경영 컨설팅, 유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앤커머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원년부터 계속 해외에 나가서 그야말로 그 유통 트렌드, 경영 트렌드, 신상품, 신사업 이런 등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계속 이제 찾아내는 그런 비즈니스 투어를 한 지가 지금 한 또 30여 년 지나가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2개국 106개 도시의 마켓 서베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또 이 책을 포함해서 제가 지금까지 2004년부터 계속 책을 1년에 한 권을 목표로 계속 유통, 경영, 트렌드, 창업 관련된 책을 쓴 게 18권이 됐습니다. 예. 스스로 이제 좀 축하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아, 책 쓰기 정말 어려운데. 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책 썼을 때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 그때 정말 재밌는 게 진짜 많았는데. 2년 전이었죠. 예, 제가 하드가 고장나는 바람에. 아, 정말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아, 맞아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환갑 60을 기념해서 사실을 쓴 거예요. 60년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를 이제 후배, 후세들한테 남기려고 세상을 돌고 돌아보면 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영이라기보다도 인생론, 김영호의 인생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뭐 국내, 해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정리정돈해서 후손들에게 알리려고 이제 책을 냈고 그걸 인터뷰했는데 그때 막 하드가 좀 잘못되고 너무 아쉽습니다. 내용이 많이 못 올라갔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참 오늘 많이 좋은 얘기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여성 창업 아이템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그 이 책을 쓰기 이제 1년 전에 이제 같은 출판사 사장님과 같이 한 게 이제 그 스타트업 그 CEO를 위한 82가지 창업 아이템이라는 책을 썼어요. 작년에 쓴 책이. 네. 그 책을 쓰고 제가 한 30여 년간 국내, 해외 그 뉴비즈니스, 신사업에 대한 정보를 계속 모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업 아이템들을 계속 이제 기획을 한 것들이 있어요. 네네. 뭐 워낙 많은 그 빈틈, 사회의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빈틈을 스몰 비즈니스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큰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획이죠. 사업 기획서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아깝게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한번 또 여성을 위한 창업 아이템만 이렇게 모아서 그런 주제로 쓰면 어떻겠나라는 이제 그 제안을 받고 맞습니다. 세상은 이제 여성이 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대한민국은 여성이 더 탤런트가 더 높고 사실은 잠재력이 더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전 세계 돌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중심에 하면 좋을 창업 아이템만 골라서 이제 쉬운 한 가지 아이템을 모아서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여성 창업이라고 이제 콕 집어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아니, 창업이면 창업이지 이게 남성 창업과 여성 창업 따로 있는 건가? 이제 성차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성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남성하고 좀 다른 점 분명히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의 그 디테일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여성보다 굉장히 잠재력이 최고,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 다 돌아서 알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여성의 그 탤런트 그리고 그 폭발적인 그 기획력과 실행력, 네. 추진력 등은 아마 전 세계 1위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그 책 혹은 이분들만을 위한 그 시설 혹은 뭐 시스템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발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만이라도 책을 통해서 여성만을 위한 창업 아이템이 집중화되고 선택되어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그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그 창업에 대해서 뭐 많이 지금 뭐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조금 네. 더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 이 시기적으로 지금이 창업이 하기에 좋긴 좋나요? 아,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봐요. 특히 지금이 여성 창업의 적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3년 동안 전 세계를 이제 마비시키고 정지시켰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모든 업무나 미팅이나 만남을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됐어요. 꼭 굳이 오프라인의 한 장소에 내 자리에 모여갖고 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또한 동시에 지금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지금 새로운 뉴스 계속 나오지만 그것의 중점은 AI입니다. AI가 워낙 그 앞으로의 대세가 되기 때문에 네. AI를 잘만 이용한다면 비서 하나를 둔 거나 보다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서 그 탤런트가 가장 그 많은 대한민국 여성이 그 AI의 도움과 그 다음에 꼭 미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그 모바일 세상, 리모트 세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 환경에서 네. 적극적으로 그 작은 시장이지만 빈틈을 치고 들어가면 충분히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의 환경이 딱 낮아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뭐 전부 다 창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럼 좀 창업에 적합한 여성과 그래도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좀 직장 생활이 적합한 여성 뭐 이런 건 좀 분류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꼭 여성, 남성을 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창업이 더 몸 안에 자신만의 그 창업을 못하면 막 이렇게 네. 끌어오르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직장 생활, 공무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 조직은 이제 딱 정해진 업무만 하고 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업무 수명 업무뿐만 아니고 네. 계속해서 더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 내야 되는 그런. 사람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아마 막히는 어느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때 이제 나와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렇게 나와서 성공한 사례가 지금 무궁무진하게 많죠. 네.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도 뭐 마찬가지 사내벤처고 네. 사내벤처를 통해서 육성되는 그런 팀도 있고 혹은 자기가 이제 기획해서 회사에 기획안을 올렸는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근데 회사에서 그걸 커트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또 뜻이 맞는 사람들께 나와서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 아마 창업의 DNA는 사람마다 아마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나는 수명 업무만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자유 시간을 가질 거라는 걸 즐기는 인생을 그런 보내는 분들이 있고 네. 자기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희열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저는 별도로 있다고 좀 보거든요. 작가님의 그 삶의 이력을 봐도 그 삼성그룹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직장생활을 하셨다가 네, 그렇죠, 나오셔서 창업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자신에게 비춘 뭐 어떠셨어요? 왜 내가 왜 창업을 했다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마지막 몸담고 있던 그 회사의 사주 그러니까 CEO께서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사주 그러니까 그룹 사주로부터 이렇게 파이어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와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이제 그 회사 사장까지 사실 이제 목표를 두고 네. 그 셀러리맨 업무를 했거든요. 항상 네. 어딜 가나 저는 이제
사장을 목표로 항상 셀러리맨을 했는데 네. 아 이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그 창업을 준비하고 네. 이제 저는 나온 케이스인데 네. 창업을 사실은 이제 20대부터 사실은 이제 그 회사 들어가기 전부터도 창업이라는 개념을 어렴풋이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비즈니스를 나만의 사업이죠. 나만의 네. 그 사회생활 네. 나만의 그 그러니까 내 세계관을 갖고 만든 비즈니스 영역을 좀 크게 만들고 싶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은 네. 그 해외 여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를 좀 또 빨리 그 사회에 혼자만의 그 나만의 창업을 하게끔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또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자신에게 그 창업의 DNA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있었다고 봐요. 그럼, 왜냐 네. 그 이유는요. 네. 물론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이제 네. 사업을 하셨지만 저희 형들이 있는데 네. 형들은 다 이제 교수세요. 네. 교수신데 저는 좀 약간 그 성향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아버님의 그 피를 좀 물려받은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의 그 뭐라 그러나 그 언행을 네. 계속 이렇게 옆에서 습득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 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간 창업은 저 안에 있는 그 DNA 좀 틀린 DNA 같습니다. 네. 형제 네. 우리 형제 네. 다 교수 쪽으로 네. 가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분들이 좀 창업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뭐 남성 창업, 여성 창업 성을 이렇게 구별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갖지 못하는 특징, 그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창업에 응용한다면 아마 굉장한 그 새로운 센세이셔널한 또 사업의 영역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혹은 이 책을 보고서 네네. 나도 창업에 좀 관심을 갖고 이 책에서 좀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겠다 힌트를 받아보겠다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작가님께 직접 내가 썼지만 내가 써도 이 세계는 너무나 좋다 이런 창업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은 이제 51가지 창업 아이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창업 아이템들이에요 사실. 네. 저도 욕심이 너무 많아서. 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계속 끊임없이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일종의 병 같은데 네. DNA니까 신사업병 뭐 이런 네. 신사업 창업병. 그러니까 네. 계속 사업 계획서를 써요. 네. 이런 지금 창업 아이템 제가 51가지 있지만 네.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사업 계획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제가 사업 계획서를 만든 경험을 갖고 있어요. 네. 그건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그 여성분들 중에 이제 쉽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자본으로 네.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지금 찾아봤어요. 네.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좀 이렇게 몸이 무자본인은 그 대신에 몸이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이 없을 경우 소자본이거나 무자본일 때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세 가지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고령자 돌봄 서비스. 두 번째 지역 맛집만 돌아다니는 투어, 그러니까 여행사. 네. 국내도 되고 해외도 됩니다. 세 번째 청소 대행 플러스 식사 준비 대행 서비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자본이거나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 플랫폼 사업이라 해서 너무 이렇게 그 스케일이 크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자기 동네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사는 거주하는 동네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고령자 돌봄, 지역 맛집 탐방 투어 서비스, 네. 청소 대행 플러스 식사 대행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신이 요리하길 좋아한다. 그러면 당연히 식사 대행 쪽이나 이런 그 음식 준비 관련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본인이 그 어르신 모시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고령자 돌봄 서비스로 가는 거 건데 그 다음에
본인이 여행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맛집 투어 여행사를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영역을 한 거는 소자본, 무자본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좀만 더 들어가면 고령자 돌봄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공통된 현상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위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속도라면은 진짜 한 10년 뒤에는 그 고령자가 인구 비율이 점점 더 늘어서 생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생산력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또 악순환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령자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커지고 깊이 있게 들어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동이 힘든 고령자 돌봄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신체적으로 건강하나 정신적으로 약간 그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출가한 자녀들을 불러올 수 없고 그들의 또 자손인 손자 손녀를 자주 못 보는 그 어르신 고령자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분이 이제 식사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화가 상당히 필요한 이런 서비스도 있다는 거죠. 꼭 신체적 도움뿐만 아니고 정신적 도움, 대화의 상대로도 고령자 돌봄 서비스의 비즈니스 영역은 또 상당히 또 큰 시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이제 맛집 투어 같은 거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맛집 투어 나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맛집도 많이 다녀봤어. 그래서 이거 한번 사업화해 보고 싶다. 네네. 그럼 일단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단계를 좀 밟아가면 좋을까요? 그 아마 맛집 투어를 할 정도 이제 비창업을 하려면 아마 그 상당히 많은 그 미각이 상당히 발달한 분이 아마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미각이 사실은 굉장히 발달한 분들이 상당히 또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투어를 떠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쿄라고 칠게요. 도쿄의 맛집이 예를 들어 하루 코스입니다. 네. 아침 일찍 떠나요. 네. 제일 새벽 첫 비행기를 타고 네. 도쿄로 가서 그 전철을 타든 뭐든 도쿄 하여간 중심부로 가서 맛집 투어를 하게 되면 하루에 몇 군데를 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점심 저녁만 먹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세차비랄까 뭐 네. 디저트 풀로 먹을 수 있는 거죠. 한 7, 8차례 그 맛집을 한번 돌고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오는 이런 코스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네. 미국 그 애리조나주에 이런 그 맛집 지역 맛집만을 돌아다니는 맛집 투어 여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또 여성분들만 모아서 남성은 안 그 집객을 하는데 여성만 모아요. 또 손님을 네. 여성만 모으고 네. CEO도 여성. 그래가지고 네. 여성들끼리만 이제 맛집 투어를 하는 그러한 회사던데 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맛집을 한번 쭉 돌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의 경제 지자체 경제과에서 충분히 그 협업 혹은 도움을 받아서 이 서비스를 더 구체적이고 충실도 높은 상품으로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맛집 투어도 제가 적극 미는 상품입니다. 또 자세한 부분들은 네.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이게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돈을 받고 내가 지분을 나중에 하는 거니까 네. 내 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군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쇼도 없죠. 네, 그렇죠. 돈을 이미 다 받은 거니까. 다 받았으니까. 네. 네. 그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아이템을 하나 괜찮은 거 찾아가지고 이제 막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좀 사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예창패,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네. 창업진흥원 산하. 네. 예비 창업 패키지의 심사원 위원 역할을 상당히 오래 하면서 그다음 또 그분들 중에 이제 그 예창패 통과한 사람
그 CEO, 여성 CEO나 남성 CEO들 만나서 멘토링하고 컨설팅 해준 결과, 그 1년 차 때, 이분들의 1년 차 때 공통된 그 고민은 뭐냐면, 내가 만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1년을 이제 사업을 돌렸을 때, 과연 이제 내가 원했던 만큼의 수익과, 그 다음에 그 내 브랜드가 시장에 제대로 침투를 했을까?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반신반의하는 그 CEO의 반신반의하는 그 부분의 심적 갈등이죠.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그 갈증과 고민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옆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고 뜻한 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좀 주는 역할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대부분 IT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젊은 그 창업자들을 만나보니까 여성 창업자들이요. 대부분 이제 플랫폼 사업을 많이 합니다. 플랫폼 사업은 이제 앱 혹은 웹을 두 가지 동시에 하거나 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본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연습을 베타 버전을 안 한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해보기 때문에 조금의 이렇게 그 본인이 사업 계획대로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상당히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상당히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3C라고 합니다.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커머스. 이 세 가지 3C가 같은 앱, 웹에 고스란히 다 이렇게 녹여내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첫 번째 고객이 이제 고정 고객이 되고 이 고정 고객이 평생 고객까지 넘어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첫 번째 고객이. 그래서 그런 이 3C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력과 아주 간략하게, 심플하게 보여질 수 있게끔 만드는 웹페이지와 앱 서비스를 기획하는 부분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예창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뭐 심사도 하시고 뭐 멘토링도 하시고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이게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죠? 아시다시피 그 창업을 하고 1년 내에 망하는 그 확률이 지금까지 그 통계치를 보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50% 이상이 이제 사실 1년 지나기 전에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사실은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CEO가 첫 번째 가졌던 초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바래지거나 왜곡되거나 혹은 이제 딴 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이쪽 길로 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조언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또 딴 길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귀가 얇다고 해야 되나요? 내지는 본인이 분명히 맞는 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신감, 본인을 또 믿지 못하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밀고 나가지 못하는 그 추진력과 집중력에서 좀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업이 상당히 그 난항을 겪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인의 원래 그 뜻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뭐 생각보다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매출이 안 나오거나 뭐 고객들이 잘 유입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복합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A를 하려다가 뭐 B를 좀 해봐야 잘 되려나 이런 것도 많은 거죠. 맞습니다. 또 이 대표님도 이제 사업을 좀 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업 계획서대로 밀고 나가는데 사실은 그게 그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환경대로가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급변하는 그 환경 내외 바깥에 안에 그 변화하는 환경을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하고 그때 이제 베타 서비스니 뭐
그 다음 세 번째 서비스니까 준비를 미리 한 상태로 진행하면 네. 맞닥뜨리면 괜찮은데 그거 없이 첫 번째 only one 한 가지 사업 계획서만 갖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네. 흔들리죠. 근데 흔들릴 때 과연 이제 그 옆에서 누가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지만 그 도태 실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인생에 낙오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두 번째 사업 혹은 세 번째 사업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그거를 그 발판 삼아서 또 그 실패에서 또 많은 것을 배워갖고 두 번째 사업에 성공하는 케이스 혹은 세 번째 사업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뭐 상품이나 이제 서비스를 이제 딱 출시했어요. 그럼 빠르게 내 서비스나 상품을 이제 뭐 구입을 해주든 이용을 하는 이제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쨌거나 이게 뭐 10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한 달, 두 달, 뭐 1년 안에 어떻게든 일정한 수 이상의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텐데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사업, 새로운 사업이 네. 이 세상에 새로운 사업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업, 잘 나가는 1위 사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그거를 더 보완해서 아마 만든 사업 모델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1위 하는 사업체를 벤치마킹 하되, 그 업체하고는 전혀 그 컬러가 틀린, 노선이 틀린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1위 업체가 만든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그 시장을 뺏는 게 아니고 뺏을 수도 없고 네. 새로운 내가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 있듯이 네.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지만 이 고객한테 전혀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다르게 패키지화해서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브랜드와는 차별점이 명확하고 이걸 또 알릴 수 있는 뭔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딩하고 또 관련이 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같이 되게 브랜딩이 중요해진 시기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몇 년 좀 살았지만, 과거 제가 10살 때만, 12살, 뭐 20살 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까지 뭐 브랜드에 열광하고 특정 브랜드가 찍혔다고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신규 회사의 브랜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 내 회사를 알리는데 본인이 이제 브랜딩 전략을 사실 그 사업 계획서 내에서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내에 브랜드 전체 기획을 같이 녹여내야 되는데 저 적극적 추천하는 거는 브랜드 관련된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세네 권은 보통 읽어보시고 그래서 브랜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브랜드 가치, 브랜드 에센스, 브랜드 약속, 브랜드 포지셔닝, 브랜드 계정,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 요 한 여섯 번째 슬로건이 가장 또 중요한 중에 하나인데 아주 간단한 한 줄의 슬로건이 그냥 딱 귀에 꽂히고 눈에 꽂히는 거죠. 잊혀지지 않게끔.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즐겨 하는 게 뭐냐면 브랜드를 새로 만들면 그것을 아주 쉬운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혹은 유튜브나 이런 쇼시든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그 동영상도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방식이든 이미지 방식이든 시각, 청각 뭐를 다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SNS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드의 이제 스토리가 이게 전개돼야 되는데 그 스토리가 극적이면 극적일수록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브랜드 스토리는 그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만들어내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사업계획서 내에서 먼저 집어넣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만들면 좀 시간적으로 좀 늦습니다. 네. 이제 그 브랜드 슬로건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이게 뭐 작가님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네네. 아, 이 슬로건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잘 만든 슬로건이다 생각되는 뭐 브랜드 슬로건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특히 MZ세대든 뭐 젊은이 남녀노소 네. 빼고 네. 아, 차차하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스포츠 브랜드 네. 나이키 네, 네. 야 Just Do It 네. 이렇게 네. 잘 만든 슬로건이 있을까? 저는 진짜 그걸 볼 때만 느끼는 거지만 네. 그들이 만든 그 마크 있잖아요 이, 네. 이 마크 V자 마크 V자 마크 보메라, 네.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게 네, 해석하겠지만 네. 어쨌든 Just Do It이란 그, 그 슬로건 딱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걸 보고 딱 느낌이 오잖아요 네. 이렇게 잘 만든 슬로건은 전 더 이상 추천할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말고도 전 세계 유명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은 다 멋진 딱 기억에 남는 브랜드 그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네.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쨌든 사업자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지만 1차적인 지표는 매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럼 매출을 좀 이제 늘려야 될 텐데, 이 매출과 리스크, 일단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나쁘게 보면 욕심이고, 좋게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단계별로 공정이랄까요? 그 네.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6시간에서 한 18시간 정도를 CEO 혼자 열심히 이제 1인 기업인 경우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다방면으로 동분서주 하는 시기가 그 창업 후 한 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그 6개월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그 고정 고객을 사실은 이제 먼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일단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기본 매출을 계속 매월 일으킬 수 있는 고정 매출을 그 매출 거래선이죠. 네. 고정 거래선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려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매출,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의 그 거래선. 네. 그러니까 B2B 개념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뭐 기업체든 단체의 그 고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처음에는 뭐 100이었는데 달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래선을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것이 기본 매출이 딱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거든요. 거기 네. 한 6개월까지에 만들어야 될 그 CEO가 만들어야 될 그 숙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B2B를 하든 네. 큰 회사를 하든 혹은 B2C를 하든 하나씩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단계별로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그 네. 시간을 놓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네. 뽑았던 직원도 나가고 이렇게 또 되니까 그런 그 시간과 매출의 관계를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최소한의 뭔가 내 매출을 일으켜줄 고정 고객 확보를 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확장을 좀 맞습니다. 분야를 넓힐 수도 있고 뭐 늘릴 수도 있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가 이제 뭐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할 때 물론 이제 아무도 경쟁자가 없는 시장도 물론 있잖아요. 블루오션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블루오션이 정말 있냐 없냐 이건 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내가 딱 들어가는 시장에 이건 정말 아무도 사업을 안 하고 있어 이런 시장하고 이건 누가 봐도 너무 피 튀기는 레드오션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뭐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어느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시각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카페 얘기를 했는데 카페도 제가 이제 그 호주를 가보니까요. 네. 호주 멜버른을 가보니까 네.
거기는 스타벅스가 못 봤어요. 약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요즘 여러분들 해외 토픽에서 해외 뉴스 또 뭐 한 달 전쯤에 나왔나요? 베트남에서도 스타벅스가 이제 냉대를 받고 있다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들어 해외 토픽에 나왔었으니까 네. 호주도 스타벅스가 저 못 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카페라는 시장이 스타벅스가 1위인데 전 세계의 1위 아니냐?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도 1위가 될 거라고 하는 그 가정이나 상식은 네. 그 사람 눈에서만 그렇고 제 눈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레드 오션인지 그게 블루 오션인지는 내가 창업자의 눈에 비치는 것에 따라 틀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을 먼저 들어가냐 보다는 네. 창업자의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죠. 창업자의 시장, 그 눈에서 본 새로운 시장을 네. 소비자도 그러니까 창업자와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알리는 작업.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시장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업자 눈에는 새로운 시장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천차만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시장을 보고 다르게 고객들에게 보이도록 지금 차별화를 강조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는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직장이 네. 신세계 백화점 바로 옆에 남대문 시장이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네.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이 가정용품에 A라는 물건이 있는데 똑같아요. 네. 그게 남대문에서도 팔아요. 네. 근데 A라는 물건이 백화점에서 100원에 파는데 남대문은 40원에 팔아. 네. 근데 손님은 물론 뻔히 비싼 거 백화점에서 네. 뻔히 비싼 거 알는데 여기서 사. 왜 그럴까요? 소비자가 같은 왜 남대문 쫙 네. 찾아가서 네. 40원이면 살 수 50원에 살 수 있는데 네. 반값에 살 수 있는데 네. 왜 굳이 백화점에 와서 100원을 내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직장사 처음 할 때 네. 왜 같은 물건 지금은 제 같은 물건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사회생활 처음 하면서 느낀 거예요. 네. 오, 왜 같은 물건인데 백화점에서 팔면은 100원에 팔고 남대문에서 시장에서 팔면 50원일까?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아니, 그게 뭐냐? 네. 패키지의 힘이고 브랜드 힘입니다. 백화점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 신세계라고 하는 브랜드가 거기에 입혀진 거죠. 이게 이제 그 사업을 할 때도 똑같은 개념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상품을 살 때 이걸 이제 포장을 하고 그쵸. 그다음에 우선 쇼핑백에 넣어서 예. 그 건넨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 공간은 백화점의 그 공간은 그냥 좀 이렇게 럭셔리 하잖아요. 프리미엄하고 이렇게 그 좋잖아요 분위기가. 예. 이 남대문 시장을 내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 값이에요. 그 값이 이 상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새로운 사업 혹은 상품도 네. 기존에 있는 상품과 같은 상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걸 패키징과 내가 파는 하는 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는 분명히 두 배 값이지만 지갑을 연다는 거죠. 그게 소비자의 심리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다른 시장이에요. 같은 시장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 조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장사에 말씀하셨으니 장사를 접목시켜 보면은 내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똑같이 판다고 했을 때 그거를 무조건 싸게 판다고 해서 많이 팔리거나 잘 팔린 거 아니라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적당한 이윤을 갖고, 네. 어떤 경우, 그러니까 경우마다 틀려요. 어떤 경우는 노마진으로 그냥, 네. 그냥 풀 수도 있죠. 네. 어떤 경우. 네. 근데 어떤 경우는
적절한 이윤을 갖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인 그걸 이제 CEO가 잘 판단해야 돼요. 가격 결정 네. 상당히 중요하죠. 프라이싱. 네. 그럼 만약에 내가 뭐 이제 뭐 특정 물건을 팔든 뭐 신규 시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쨌거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나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나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선두업체, 나는 후발주자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는데 그럼 후발주자로서 이 선두업체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창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아마 선두 1위 업체, 2위 업체들 이제 기존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시장에서 또 나름대로 나만의 시장을 만들려고 목표를 세웠다면 기존에 있는 시장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를 빨리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그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눈에 보이겠지만 이제 크게는 해외 시장까지도 흐름을 알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1위 업체를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흐름뿐만 아니고 네. 작은 흐름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왜 그 1위 업체가 그 시장에서 1위일까?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1위 브랜드 업체가 왜 그 시장에서 1위일까? 그 이유를 조목조목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이런 부분들이 고정 고객 그리고 충분한 고객을 계속 유지하고 신규 고객을 흡수하면서 더 세력을 키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원인을 충분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걸 칠 수 있어요. 분명히 완벽한 그 사업 모델은 전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빈틈이 있어요. 분명히 아킬레스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부터 공격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병력은 네. 보나마나 뭐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네. 그 작은 병력을 갖고 공격할 수 있는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그 아킬레스건을 찾아내는 것이 후발주자가 꼭 해야 될 머스트 해브 그 사전 준비입니다. 선두업체 1등 기업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신사업 아이템,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를 알고 계시다고. 어떤 회사인가요? 제가 1998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때부터 제가 그 신사업 네. 그리고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계속 사실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게 꽤 되겠죠. 네. 신상품 우리 국내에 나오는 신상품 말하는 겁니다. 그 신상품 그러니까 하드웨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상품은 그 정보는 상당히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사업 비즈니스 네. 모델 네. 이것은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사업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부터 계속 신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모았습니다. 그런 이제 결과물들이 이런 이제 그 창업 아이템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신사업 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신사업 거리에 A, B, C가 있으면 그렇게 합하거나 나누거나 하면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있잖아요. 조합을 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그쵸 생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신사업과 신사업 아이템과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는 김앤커머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김앤커머스는 뭐 창업을 도와주는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혹은 신상품을 네. 만드시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저희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네. 필요 없는 시간, 필요 없는 네. 그 제작 목합을 만들다가 네. 맨 처음에 들어가는 돈 네. 세이브할 수 있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아, 당연하죠. 네. 그 작가님의 그 이력을 보면은 이제 2004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매년 한 권씩 책을 쓰셔가지고
18권째 맞죠? 네. 네. 아, 그게 사실 저도 뭐 책을 몇 권 쓰긴 했지만 책 쓰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요? 1989년도 해외 나가서 너는 어디 출신이 그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그러면 한 8, 90% 몰라요. 한 10% 알까? 네. 10명 중에 1명 알까? 88년도에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88 올림픽 때문에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구나. 동쪽 끝에 그걸 알게 됐지. 그전에는 아예 코리아라고 나라는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10% 대한민국 코리아를 아는 그 나라 사람도 네. 또 물어보죠. 너 수야, 노야. 그러니까 북이야, 남이야. 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네. 번째 질문 똑같이. 네. 그럼 당연히 남이잖아요. 네. 북한 애들 못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그때 이제 뭘 느꼈냐면 제가 이제 여러 나라 여러 도시 쭉 돌면서 많은 걸 느끼면서 야 이렇게 발풍을 해서 얻은 귀한 정보는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전에 지난번 그 인터뷰 때 쓴 책 세상을 돌고 돌아보면 거기서도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목인 제가 27살에 이제 죽음과 맞닥뜨린 그 교통사고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순간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 제가 뭐 죽고 싶어 죽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나 혹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가 살아있는 그 동안, 눈 뜨고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보를 계속 모은 것들을 네. 칼럼이나 혹은 뭐 라디오 인터뷰나 네. TV 인터뷰나 책이나 강의나 컨설팅이나 이런 쪽을 계속 이제 풀죠. 제가 책을 쓰는 원동력은 후손, 후배들이 저보다는 더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간도 세이브하고 돈도 세이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 그러면 뭐 수도 안 물어보게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그러면 와 지금은 이제 사실은 BTS 덕분에 그쵸. 뭐 나가면 아마 여러분들 사진 찍자고 하는 그 나라 어린애들이나 친구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가 브랜드가 높아졌는데 그 높아진 게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그냥 BTS 덕분에 다시 네. 유명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책을 열심히 쓴 것은 다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네. 아마 이런 책을 계속 쓰게 되는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칼럼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 제가 저도 이제 홈페이지 그 김앤커머스 홈페이지 있죠. 네. 거기서 이제 보곤 했었는데 이제 유통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랑 밀접한 기업들의 얘기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뭐 지금도 그냥 뭐 그 김앤커머스 홈페이지 가면은 네. 작가님 쓰신 칼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무료도 있고 유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칼럼도 있고요. 네. 유료로 해서 이제 1년 연회비를 내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새로운 정보를 찾고 새로운 여행을 계속 하기 위한 원동력으로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 여러분들이 네. 보내주신 그 연회비들을 네.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제가 유통구단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계속 지금 한 지 4년 됐는데요. 네. 물론 이제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후손들을 위해서 유통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경영 분야까지 사실 크게 넓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창업, 리테일. 그 다음에 요즘은 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약간 조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가, 국내만 여행한 것이 아니고 세계 여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이 본 것들을 한국하고 국내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걸 비교하다 보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국민들이
꼭 가져야 될 그 자격 요건이랄까요? 갖춰야 될 그 품격이랄까요? 정보, 뭐 인격체 이런 것들의 그 수준이 있습니다. 네. 그런 수준까지 많이 높일 수 있는데 제가 1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 유통구단 TV, 유통구단 TV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예. 그 여성 CEO라는 창업 아이템 51은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창업은 도전하는 자에게, 용감한 자에게 미인이 오듯이 창업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만의 그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도 중요하지만 혹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그 직원으로 사는 것도 좋겠지만 나만의 꿈틀거리는 리더십의 DNA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박차고 나와서 여러분들만의 사업 창업을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꼭 대한민국 안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서 그곳에서 꿈을 펼쳐도 됩니다. 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전 세계 어딜 가서도 여러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하시더라도 국내 고객들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가 지금 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큰 시장, 큰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성 CEO를 위한 창업 아이템 51의 저자 김영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